1세대 가치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의장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까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대표를 역임하다가 작년에 이제 라이프자산운용으로 라이프 자산운용 창업을 했습니다. 예, 뒤늦게 창업을 했죠. 예. 한국투자에서 33년 근무를 그렇습니다. 했었고요. 네. 한국 맞아요. 네. 이채원 하면은 한국 한국 투자였죠. 네. 공채로 입사해서 계속 그러셨죠. 회사 이름도 보니까요. 라이프 에셋 매니지먼트 롱텀 인베스트먼트 포 에브리원.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어 예,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인생을 걸고 운영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뭐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를 한다는 의미에서 라이프 자산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 의장님. 예, 이사회 의장으로 예, 있습니다. 그럼 의장님, 그때 한국 투자 직장 생활 시작하신 게몇 년도입니까? 1988년 1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88년. 예, 공채로 입사를 해서 예. 33년 만 동안. 그때는 그래도 참 예. 좋을 때였네요. 그 처음에. 잠깐 좋았을 잠깐 때죠. 좋아. 맞습니다. 1000포인트 찍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찍고는 또 이제 밀렸던 그 상황이고. 예, 그때 트로이카 장세였죠. 그렇죠. 예. 금융, 무역, 건설 주만 올라오고 삼성전자는 3만 원 이렇게 거래도 안 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죠. 지금 그러면은 30년 넘게 지금 이제 시장에 계셨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장세 저런 장세 다 이제 겪어 오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나 이제 주식 시작해서 한 2, 3년 됐습니다.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겪기에는 좀 다소 거의 뭐 제가 봐서는 이 충격파는 뭐 다크버블 때나 금융위기 초창기에 그 꺾이는 그 충격만큼이나 이번 장은 컸다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그동안 의장님 겪고 오셨던 장세하고 비교를 하신다든지 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과거에 뭐 IMF도 있었고요. 네. 예, 우리가 구제금융 받았을 시절도 있었고 외환위기 시절이죠. 뭐9.11 테러부터 해가지고 리만 사태, 네.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항상 보면 새로운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걸좀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돌이켜 보면 제일 힘들었 때가 IMF였겠죠. 그 국가 맞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갔던 시절이니까. 네.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상황은 모든 복합적인 이제 악재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중국발 공급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인플레이션, 고금리, 게다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좀한 박자 늦었죠, 대응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갈줄 몰랐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뒤늦은 대응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급락하는 사태가 왔는데, 사실 보면 최고점에서 그냥 3,300포인트에서 한 예, 2,300포인트는 거의 그렇죠. 30% 정도 네. 급락을 했고요. 과거 하락장의 평균 하락률은 한2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하락률보다 이미 많이 하락을 예. 했고, 더 이상 지수가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최소한 뭐 7분 능선이나 8분 능선 이상은 지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히려 좀뭐 매수의 기회를 좀볼 때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지표의 개선 변화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한다든지 그럼 반등을 한번 하겠죠. 네. 반등을 한번 크게 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좀 안타깝지만 고점을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고 좀 지루한 횡보국면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좀 반락을 하고 그 상태에서 좀 장기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 박스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일단은 크게 하락한다는 위기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좀,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리만 사태 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코스피가 그때도 2,100포인트 정도 갔다가 900포인트까지 무너졌죠. 그랬죠. 네. 그랬다가 한 1, 2년 만에 또 회복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 예. 근데 그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2010년에 회복을 하고 거의 6년간 2,000이었어요. 그 횡보 장세가. 근데 그 6년 사이에 엄청난 이제 종목장이 벌어졌다는 거죠. 2011, 12, 13은 이제 중소형 가치주 장세, 14, 15, 16은 중소형 성장주 장세. 네. 그때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이 보통 뭐 5배, 10배 오르는 종목도 많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들이 꺾이면서 이제 삼성전자 100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2000 그때 뭐 18, 19 그때쯤일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대형주 장세가 이제 꾸준히 지속이 되어온 거고 그 이후에 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의장님 오늘 뭐 자료를 좀 가져오셨네요. 예, 예. 예. 참고 자료를 가지고 예. 왔는데요. 지금 국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은 거의 50년 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 뭐 70년대 오일 쇼크, 예. 1차 오일 쇼크죠. 그때 막 뭐 아랍의 전쟁도 살짝 벌어졌고 베트남 전까지 막바지 예. 국면이어가지고 그때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면서 지수가 48% 하락을 했어요. 참 자료를 보시면 위가 이제 지수잖아요. 파악되는 예. 게. 그러고 나고 1년 만에 다시 73%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고점은 이제 돌파를 못하고 네. 그 상태에서 7년 정도 갔대요. 횡보장에. 아, 예,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횡보장에 저희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데이빗 드래번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이게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신데 이분이 이제 역발상 투자하면 이제 데이빗 드래번입니다. 역발상 투자. 역발상 투자의 대가시고요. 위대한 이제 가치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이 데이빗 드래번인데 이분이 이제 96년에 인터뷰를 한번 하셨어요. 네. 네.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1980년 시장은 오르지 못했다. 계속 7년 횡보했으니까 75년부터. 그러나 그 시절은 엄청난 가치주 장세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 Great Value Market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고요. 돌이켜보면은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언급하신 이제 그 다크 버블 때 네. 99년, 2000년에 사상 유례가 없는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 와가지고 이제 성장주가 각광을 받았었죠.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SK텔레콤이 그때 한국이동통신이었을 시절에 예, 예. 공모가가 만 원인가 만 오천 원이었어요. 예. 근데 500만 원까지 갔잖아요. 예. 99년에. 예.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거의 한 25만 원 정도에서 이게 좀 분할되고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주가가 하락을 예. 한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20년 동안 SK텔레콤의 이익이 12배 늘었다는 거죠. 이익은 12배 늘었는데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한 거고. 예. 뭐 KT 같은 경우도 그 당시 20만 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3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거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사이클이 도래를 해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엄청나게 긴 이제 가치주 장세가 있었어요. 13년 여기서 동안. 그러면은 의장님,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흔히들 이제 매체를 통해서 또 리포트를 통해서 듣는 게 예. 성장주 가치주입니다. 예, 그렇죠. 한번 좀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이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어떻게 한번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의를 잘 못하고 네. PBR이 낮은 거는 이제 가치의 영역에 있고 PBR이 높은 거는 성장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원래 좀 이게 성장주 가치주를 분류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원래는. 예. 왜냐면 그냥 가치 투자가 있고 이제 모멘텀 투자가 있는 거고 투자 네.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수백 수천 가지의 방식이 있겠죠. 뭐 펀더멘탈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차트를 보고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시황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고 그것이 아니고 모멘텀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그냥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경기 관련주를 사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뭐 경기 민감주를 팔고 장이 안 좋아 보이면 주식을 매도하고 아 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주식을 사고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보다는 나는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고 내일 떨어질 주식을 팔겠다라는 게 모멘텀 투자한 거고 이게 투자의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투자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때 네. 세 가지로 분석을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이제 투자 대상도 이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첫째는 네. 안정성.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두 번째는 수익성.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네. 네. 세 번째가 성장성입니다. 예. 그 각각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뭐 타 기업에 비해서 안정성이 뛰어나서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뭐 지금은 성장이 별로 없지만은 곳간에 재물이 두둑해가지고 뭐 시가총액은 뭐 천억인데 뭐 실제 가치는 오천억이다. 이런 기업은 안정적인 좀 자산 가치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업의 과거를 의미한 겁니다. 예. 과거에 벌어진 수익이 잠재되어 있는 거고
이제 수익 가치를 따져보면은 현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 기업이 벌 수 있는 이익의 양과 질을 보는 거죠. 그게 수익 가치, PER 이런 걸로 나오는 거고 전에 거는 PBR 이렇게 지표가 있는 거고요. 성장 가치는 이제 지표는 없지만은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나 기대감, 요새는 뭐 드림 지수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은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는 과거와 현재를 중시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잘해서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곳간에 재물이 두둑한 기업. 그리고 과거에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고 과거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라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성장 가치를 따지기는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이미 미래의 성장이 현재 많이 이제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왜 이익이 12배 늘었는데 주가는 하락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이익이 12배가 아니고 한 2, 30배 늘 걸로 본 거죠. 그래서 높은 멀티플을 줬는데 실제로는 겨우란 말이 우습지만 겨우 12배밖에 이익이 안 늘어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가치 투자자도 이제 뭐 자산 가치 주 투자가 있고 저 PBR에 투자는 수익 가치 투자는 저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있고 성장 가치 주 투자자는 지금은 성장을 못 하고 있지만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겠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걸로 보고 투자하는 건 성장 가치 주 투자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주식을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눈여겨보고 저가에 투자해서 10배, 20배 오른 가격에 뭐 매도를 하는 이 사람은 좀 훌륭한 성장가치주 투자한 거죠. 성장가치주. 근데 아주 안목이 뛰어나야 되겠죠. 네. 그런 안목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보수적인 좀 자산가치주나 수익가치주 이런 쪽을 선호하는 거죠. 아까 자료에서 말씀하신 데이비드 드레만. 80년대, 1980년에 시장은 오르지 못했지만 엄청난 가치주 장세였다. 예를 들면 지금 저 드레만이 한 얘기가 그때 그럼 어떤 종목을 떠올리면 될까요? 저 PBR이나 저 PR이 올랐다는 얘기죠. 저 PBR이나 저 퍼가 올랐다. 저 PBR이랑 저 퍼가 되는 이유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을 못하겠구나. 돈을 못 벌겠구나.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기업이 가진 그런 잠재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좀 뭐 엄청난 경쟁력이나 좋은 그런 뭐 진입장벽 이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이제 각광을 받는 시기가 왔던 거죠, 그 시기가. 그럼 아까 저의 질문이 전혀 엉뚱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뭐가 성장주고 뭐가 가치주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예,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성장주 그러면 매출의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업종, 바이오나 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여하는 기업이 이제 분류가 될 거고 보통 이제 가치주 그러면 이제 굴뚝산업들 화학, 철강, 소재 이런 쪽이 많이 분류를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그거 팍 느낌이 오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증시에서 요거 가치주라고 하면은 누구나 싶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지금 평균 이제 멀티플들이 PBR은 뭐 한 배 정도 될 거고요. 그렇죠. PER은 뭐 10배 이렇게 보면 그 반 이하에 거래되면 이제 가치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이 좀 해당되는 지주회사. 뭐 SK, LG, 뭐 심지어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준지주긴 하지만은 뭐 GS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PBR이 대부분 0.5 이하고 PER은 뭐 5배 이런 수준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지주사 중에서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PER이 5배, PBR은 0.5배, 배당 수익률은 한 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가치의 영향일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멀티플이 높은 이제 기업들이 다 성장주에 분류가 돼 있겠죠.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업종을 보면 좀 이렇게 다들 좋아할 업종들이겠죠. 바이오나 좀 이런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은 이제 성장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가치주 성장주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저도 이제 1년 반 넘게 이 인포맥스랩을 하고 있는데도 아 이거야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갸웃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좀 설명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나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 또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주가 고평가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기업이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잘 본 거죠. 오히려 그게 성장 가치주였던 거고 성장을 못했으면 이제 잘못 본 거고요. 아, 또 지나가서 판단할 네. 수 있는 부분이 애플이나 있네요. 테슬라도 아직도 가치주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것도 맞네요. 네.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감히 투자를 못합니다. 아니, 저는 또 듣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같은 예. 시장과 어떤 그 증시 상황을 봐도 어떤 투자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르게 읽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의장님 뵈면서 아 가치 투자에 대각해서 나오셨다 이러시는데 그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지금 시장은 예.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뭐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 평균을 봐도 그렇고요. 글로벌 평균보다는 우리가 거의 한 40% 정도 할인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요? 예, 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이유는 뭐 다양하게 존재했었죠. 과거에는 이제 북한 리스크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산업 구조가 너무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다. 수출 비중이 높고 시클리컬 하잖아요. 대부분의 뭐 화학, 철강, 반도체 네. 이렇게 시총의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시총 상위 이제 10대 기업을 보면 이제 뭐 바이오, 배터리 이런 엄청난 성장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다양화됐죠 기업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디스카운트를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뭐 ESG 쪽이 아닌가. ESG. 예, 거버넌스 포함해서 네. 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라는 것들 최근에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벌어지면서 좀 소액 주주들이 좀 불만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시가합병 제도 우리가 시가합병 제도잖아요. 네.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A라는 기업은 내가 보기에는 엄청 저평가돼 있고 B라는 기업은 좀 고평가돼 있는데. 시가로 합병이 돼버리니까 예. A라는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공정가 합병 제도를 이제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기면 뭐 법원에서 예. 뭐 회계법인 같은데 두세 군데 의뢰를 해가지고 공정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가치로 이제 합병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제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우리는 도입이 돼 있지 않아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예를 들면 주가가 이제 만 원인데 이제 대주주가 기업을 팔 수가 있잖아요. 예. 예. 팔 때 보통 최근에 M&A 사례들을 보면요. 거의 예. 프리미엄이 100%입니다. 오호. 근데 전 세계 평균은 한 30-4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프리미엄이 높아요. 많은 자리 2만을 팔겠다고 나온다고요, 대주주가? 다 그렇게 팔렸죠, 최근에. 최근에. 네. 최근에 보면 남양유업 한샘 몇몇 기업들 보면 네. 뭐 주가가 10만 원인데 20만 원에 사 가져다. 어?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예. 나머지 주식도 다 사줘야 돼요. 나머지도. 소액주주도. 나머지도.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만 그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가시고 남은 소액주주는 계속 이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 반값에. 그런데 그걸 비합리성이 있는 거죠. 그 인수하는 그쪽은 왜 그렇게 두 배나 쳐주면서 삽니까?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기업이 싸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사는데. 네. 문제는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돌아오질 않는 거죠. 배당을 예, 많이 하지도 예. 않고 자사주 소각도 잘 안 하고 예. 그런 뭐 주주하는 정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액주주는 영원히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기업을 인수한 입장에는 영원히 자기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가격 주고라도 살려고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한국 기업이 가치는 있는 거예요. 몇몇 제도만 좀 개선이 되면 모든 주주가 다 행복하게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또 이렇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또 생겼습니다. 예. 개인들이 영원히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로서 그동안 쭉 그거 예. 해오시면 운영을 하실 때는 기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예. 지켜야 하는 그 손절 그게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하면서 해오셨을 테니까. 그래 뭐 장 빠질 예. 때는 뭐 기관이고 개인이고 뭐 용변은 재주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주식을 갖다가 최근 들어 사시는 분들에게는 참 고민이세요. 손절을 예. 책에서 보든지 어디선가 투자론 같은 데를 보면 칼같이 손절을 하라 하는데 예.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손절이나 익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손절이나 익절. 로스컷이나 프라피컷이나 네, 마찬가지인데 예. 다 같이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투자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가치 투자자는 이제 손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글쎄, 그걸 여쭙고 싶어서. 네, 저희가 팔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고객분들이 이제 못 견뎌서 네. 환매가 들어오면 저희는 팔 수밖에 없잖아요. 아~ 고객분들의 네. 환매가 들어오면. 저희는 뭐 절대로 안 팔죠. 어떤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이제 파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가치 이상에 도달해야 저희는 매도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2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9천 원, 8천 원, 7천 원 하락을 하면 주식이 더 싸고 더 매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물론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네.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또는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지 팔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원래 장기 가치 투자는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만 원에 샀잖아요. 근데 5천 원에 간들 손해 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안 팔 거기 때문에. 안 팔 거기 때문에. 2만 원에 팔 건데 뭐 5천 원 간들 걱정이 문제 이제 판매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파니까 이제 손절이 나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손절매는 이제 가치 투자는 없는 거고요. 그 대신 모멘텀 투자는 지키셔야 되는 거죠. 원칙을 지켜서 이제 뭐. 딱 이제 룰을 정해서 뭐 10% 벌면 팔고 10% 떨어지면 또 팔고 이런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전략도 있겠지만은 뭐 그날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상한가 전량이 100만 주가 쌓여 있는데 네. 팔겠어요. 그 다음 날도 상한가 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상한가 전량이 가장 많은 날이 상투일 가능성이 커요. 심리적으로. 아이고. 네. 가장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상투고 너무나 두려워서 다 팔아버리고 싶을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상한가 전량이 100만 주인데 그 다음날은 오히려 이제 하한가로 반전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서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네. 그런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주린이로 주식을 시작하면서 오 나는 가치 투자자의 길을 걷겠어 하고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모멘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이제 막 몇 번씩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치 투자 일단 정의부터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확실히 네. 알지 못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길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지루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고요. 네. 뭐 배당 6% 받으려고 주식 이제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주식은 상한가를 빵빵 치는데 정말 미치는 거죠. 견디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못 견디고 네. 이 가치주를 팔고 따라 사면 또 상투예요. 보나마. 내가 이걸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어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뭐 코스피 코스닥만 하더라도 한 3천 개 가까이 되고 그렇죠. 예, 종목이요. 종목 수가 이제, 예, 이제 미국 가면은 뭐 말도 못 하고 S&P만 500개가 있고. 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걸 언제 이 좋은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 종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그냥 팔랑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행을 쫓아서. 네, 유행을 예.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하다못해 진입 시점하고 좀 이렇게 예. 빠져나온 시점이라도 좀 눈치 코치 있게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까? 감인 것 같아요. 감각인데요. 그 인사이트나 통찰력 이런 게 뛰어나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진입을 또 거짓말 하신다. 그거 없이 어떻게 30년을 이 실력이 버티십니까? 인내로 버티니까요. 네. 인내로 버티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트렌드나 예. 어떤 현상 패러다임이 변할 때 초기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세가 예. 뭐 중소형주 장세다, 대형주 장세다, 뭐 경기 민감주 장세다, 또 가치주 장세다. 근데 그거를 포착하기가 어렵고 거의 정점에 달해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상 손해를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정보를 정보가 들어올 때 차트를 보시는 게 일단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 기업의 차트를 봐서 최근에 거래가 어떻게 됐고 얼마나 올랐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좌표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게 근데 누가 아, 이 종목 너무 좋아요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뭐 한 몇 배가 올라 있고 거래가 막 터지고 있고 이러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이 좋은 정보를 줬는데 주식이 좀 바닥권에 있고 전혀 오르지도 않고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익도 나고 뭐 배당도 하고 뭐 재무 구조도 괜찮고 나쁘지 않다. 이러면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몇 년 묵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요거 한번 이 회사 한번 봐 해서 봤더니만 진짜 의장님 말씀 맞다라 몇 년 동안 기고 있어요. 주가는 사람들 관심도 안 줘.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무제표나 이렇게 회사 이렇게 기업 하는 거 보면은 싹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기업이 꽤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잘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10% 올라도 팔게 되고 10% 떨어져도 팔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이 기업이 주가가 만 원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깊이 공부를 하고 이 기업은 뭐 5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뭐 2만 원 간들, 3만 원 간들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도가 높으면. 이해도가 높으면. 예. 근데 본인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에는 이제 투자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도 이해할 수 없는 산업에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해요. 사실 워렌 버핏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빌 게이츠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를 존경한다고요? 존경합니다. 예, 굉장히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또 재산을 이제 기부 약정도 이제 그 게이츠 앤 머린다 재단에 좀 위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단 한 주도 산 적이 없잖아요. 물론 실수죠. 샀어야 됐는데. 근데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산업을.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난 계산을 못하겠다. 네. 코카콜라가 얼마나 이익을 벌고 어떻게 나갈지는 난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모르겠다. 그래서 기술주 투자를 잘 못했었죠. 최근 들어서 뭐 애플에도 투자를 하곤 했지만은 조금 뭐 다른 맥락인 것 같고요. 좀 이해를 하셨나 봐요. 네.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산업에만 투자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나 본인이 이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거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종목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뭐 IT 업계 종사하시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네. 본인이 뭐 의사시거나 약사시거나 좀 의료업에 종사하시면 아무래도 뭐 제약주나 이런 쪽은 접근하기가 쉬운데 꼭 보면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바이오에 투자하시고 이제 그 제약업계에 계신 분이 꼭 IT에 투자하시는 이런 이상한 그것도 전화 한 통 받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가정주부를 하시면 이제 쇼핑을 하면서 마트의 장을 보면서 뭐가 잘 팔리는지 잘 알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사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이제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그 투자 전략의 일환 중에 하나는 내가 잘 아는 것에 투자하는 걸 제안하시는 예,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지인이 한 명 떠올라요. 어떤? 한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한 5, 6년 전에 그 사람 입에서 예. 그래요. 뭐 종목 얘기해야 이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일진 머티리얼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 만원 할 땐가? 예. 그 무렵인데 예. 자기는 이걸로 한 몇 년 가보겠대요. 몇 년 가보겠다 하면서 꽤나 공부를 했어요 또.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무슨 뭐 2차 전지고 무슨 전기차고 아직까지 그걸 안 할 텐데 아 진짜 몇 년을 가더라고요. 몇 년을 들고 가가지고 5만 원하고 7만 원대에서 두 번 나눠서 털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자기가 제대로 턴 7만 원에서 그러고 나서 이게 14만 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뭐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는 내가 한 4, 5년 기다려서 저기 5배, 7배가 났으면은 예. 그만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근데 털고 나왔는데 7만 원 털고 나왔는데 얘가 14만 원까지 가더라 해갖고 뭐 속이 따갑다. 아유 뭐 이게 아니고. 그분을 제가 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이 주식이란 게 그 진정한 고수시죠 진정한 고수고 예, 진정한 가치 투자인 예,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읽고 예, 미리 그렇죠. 제대로 된 기업을 잡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일 때도 1, 2년을 기다릴 수 절대로 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 7만 원부터 뭐 14만 원 가는 거 이거는 뭐 그러고 나서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이게 10만 원 넘어가면 개인 투자자를 들들 뽑거든요. 경제 예, 채널하고 예. 유튜브에서. 그리고 뭐 문자로도 막 오니까. 예. 들들 뽑아서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에서 사게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처럼 이제 흔들리지 않는 분은 괜찮은데 네. 이제 그 아쉬워하시는 분들 다시 또 14만 원에 사서 안 돼. 네, 손해를 보는 더 많은 시간을 사는 그런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 남일 같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절감해서 듣고 있어요. 절감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저기 보자 의장님 라이프 자산 운영. 예. 지금 근데 주주 행동주의가 또 어떻게 경영 철학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ESG 행동주의. ESG 행동주의. 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이제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제 가치주 펀드를 운영하면서 네.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코스피가 뭐 100% 오를 동안 거의 1300% 수익이 날 정도로 정말 천국 같은 시절이었죠.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성장주 장세가 또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한 7년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수익이 거의 안 났어요. 그 구간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반성도 하고 뭐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정통 가치 투자에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싸다가 투자를 했는데 배당도 안 하고 뭐 신성장 산업에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뭐 계속 그냥 가다 보니까 뭐 주가도 계속 그 주가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상속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 상속세가 거의 60-70%예요 주식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른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이 계속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그 ESG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결국은 저평가된 요인이 ESG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환경이죠. 환경. 대부분의 전통 가치주는 이제 화학, 철강, 뭐 그렇죠. 제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막 뿜어대야 되는 환경이 취약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셜 부분인데 근데 소통도 안 하고 네. 탐방도 안 받아주고 예. IR, PR도 안 하고 이런 기업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델리도 없고 예. 마지막에 거버넌스 부분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상속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주가가 오르는 거 원하지 않고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고 예. 근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계속 저평가가 계속 만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ESG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게 우호적 행동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이제 행동주의 하면은 약간의 또 편견이 있습니다. 그쵸. 소위 말하는 적대적 행동주의 적대적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주의로 보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절대 그렇지 않고 기업을 먼저 찾아가서 뭐 이러이러한 뭐 우리가 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기업이 이제 ESG를 좀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개선할 생각이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스라는 기업에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어허. 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또는 탐방을 안 받아주는 기업, 전화도 안 받는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해요.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의지랑 여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동반 성장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좀 의미 있는 반응들이 있기도 했나요? 예, 네, 저희가 뭐 정확히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다들 반응이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건 이제 SK 이제 케이스지만 공개 네네. 레터를 보냈었고요. 자사주 소각과 또 저희가 좀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신설해달라라고 했는데 SK는 그냥 열린 기업이에요. 소통도 잘 하시고 그래서 뭐 거의 분위기가 와이낫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 자사주 소각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아직 뭐 공식 통보는 못 받았고요. 고민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합 주식이라고 있어요. 포합 주식이라는 전문 용어인데요. 예. 이게 SK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회사 주식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자회사 주식을 합병할 경우 그 자회사 주식이 이제 자사주가 저절로 돼 버려요. 왜냐면 자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회사가 자기 주식이 되니까 자회사 주식분이 자사주로 바뀌거든요. 그거를 포합 주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걸 포합 주식이라? 예. 근데 그거를 네. 소각하면 세금을 내는 이슈가 있어서. 네. 아,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게 좀 걸림돌이 돼가지고 좀 고민 충분히 뭐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뭐 소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말 난 김에 의장님, 주주 행동주의. 예. 아까 말씀하신 우호적. 예, 우호적. 예. 그 반대의 개념이 적대적. 적대적이죠. 예. 카라이칸 같은 양반은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적대적이죠. 거기는. 그분은 예. 일단 지분 좀 취득해가지고 목소리 예. 좀 낼 만한 위치 되면 아주 아작을 내죠. 예,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죠. 예.
요구를 많이 하고 요구를 기업을 윽박지르고 공격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어떤 그 기업의 발전보다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 챙기는 게 주로 목적입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장기 투자자인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닌 같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팔고 나가는 경우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무슨 뭐 주주 행동주의를 갖다가 표방하는 몇 군데에서도 보면은 좀 시끄러운 데가 좀 있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받아들일 의지나 여지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거센 반응이 있을 거고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기업이. 기업이. 예. 저는 이제 준비된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준비된 기업에만. 굳이 싸우기 싫다. 그냥 종목 많은데 굳이 내가 이걸 왜 사지? 그냥 좋은 기업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일단은 그거예요. 그 기업의 주인이 또는 기업의 CEO가 과연 이 우리 회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둘째,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한 우리 회사 주식이 싸고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 회사 주식이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팁을 주시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이제 자료를 보시고 뉴스를 많이 보시면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그게 CEO분이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재벌 총수나 그룹들을 보시면 누구든 우리 회사 주식이 싸니까 뭐 주가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도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의장님 근데 네. 저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뉴스가 너무 많아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중에 나오는 뉴스를 다 이제 볼 순 없고 그 뉴스마다도 좀 다른 결인데 여기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뉴스를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얻었어요. 총수가 정확히 말한 기업. 또 뭐 다른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글쎄요. 그거는 그냥 연합뉴스 TV를 열심히 물론 그건 저도 찬성하지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다양한 매체를 이제 접근하고 본인이 골라내야 되겠죠. 저도 제목만 쭉 이렇게 보고 제목만 쭉 보면서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자세히 클릭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일단 본인이 이제 그 카테고리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정해서 좀 좁힐까요? 그게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어떤 특정 뭐 매체를 선택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다양한 이제 정보를 습득하면서 거기서 원하는 정보만 탁탁 골라서 뭐 종목일 수도 있어요. 산업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이 뭐 금리가 걱정되면 거기에 관한 뉴스만 쭉 보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특정 산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산업에 대한 뉴스만 모아서 쭉 스터디를 하셔도 되고 그게 금리든 업종이든 그러니까 매크로든 아니면 산업이든 한 가지를 정확히 정해서 그걸 성실하게 파다 보면 보는 눈이 생길 거다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바텀업 접근 방식이 가지고 이제 기업에 좀 집중하는 게 이제 관심 있는 기업 한 10종목 정도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한 모든 뉴스를 모으는 거죠. 공시도 보고 자주 들어가 보고 시황도 보고 그러면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또 지금 채팅방에 우리 갓 헌터님은 저퍼 기업이 무서운 게 그 회사에서 그 주가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그렇죠. 그게 제 말씀입니다. 예. 예. 그 영원히 저퍼일 수가 있어요. 영원히 저퍼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기업 또는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기업 주주화는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저퍼일 수가 있어요. 계속. 영원히 저퍼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변화의 조짐이 보면 나옵니다. 보면 배당이 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증여를 한다든지. 그러면 신라젠 같은 종목이 안 낚이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의장님. 뭐 우리 시장 우리 증시에서는 가끔씩 그런 것들이 꼭 잊을만하면 터지는데 그렇죠. 그런 종목 좀 이렇게 판별할 만한 뭐가 없을까요? 아 저거는 낚이면 큰일 날 만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 팔자 근데 취향인 것 같아. 취향 예 네, 취향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가치 투자는 이제 그런 종목을 잘 안 살 거잖아요. 최소한 배당 수익률을 보고 현금 보고 재무제표 보고 PER 보고 PBR 보고 사기 때문에 그게 레인지에 안 들어와요.
투자 대상이 이제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쪽이 이제 레인지에 들어오는 거고. 근데 가치 투자의 창시자이신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투기를 해도 좋은데 몇 가지를 지켜라. 반드시 차입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눈 번쩍 뜨고 정신 번쩍 차리고 하라. 네. 근데 방법 그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여차면 이제 빠져나올 준비를 좀. 기본적으로 우리 의장님도 그러시겠다. 이 주가 데일리 차트나 위클리 차트 띄어가지고 예. 이게 벌써 주가가 투더문 각도 나오면 일단 우리 의장님은 일단은 제외죠. 일단 제외식. 아~ 일단은 제외다. 우리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예, 바닥을 박박히고 있는 아~ 바닥을 박박히고 예, 있는 종목에만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니까 대박이 나기보다는 이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그거는 좀 타고난 DNA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위험한 거 너무 싫어하고 좀 너무 소심해가지고 성격이 돈을 잃는 게 너무 싫고 돈을 잃는 게 너무 싫고 고객 돈 잃는 그런 100배로 더 싫고 잠도 안 오기 때문에 하여간 잃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벌겠지 뭐. 그러면 그런 의장님께서 요즘에 좀 지켜보고 계신 분야도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좀 지그시 지켜보신 분야. 예, 제가 근데 원래는 네. 이제 뭐 진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안 드려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익이라고 조선시대 실학자 계시잖아요. 네. 이익, 성호 이익. 성호 이익. 성호 사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옳고 그름, 즉 CCBB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세다. 그런데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형세. 형세. 형세, 네. 형세 판세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뭐 트렌드, 패러다임, 흐름 이런 거거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그 어떤 종목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어떤 종목도? 최근에 보면 최근 7년간은 그 어떤 가치주도 못 올라가는 이제 강력한 그로스 사이클이 온 거잖아요. 그 네. 배경은 저금리, 저성장, 디프레션이었고요. 예. 근데 그 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네. 진짜 몇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주가 힘들어집니다. 성장주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예. 성장주는 이제 밸류에이션한 방법이 보통 DCF 기법을 써요. 그게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기법이라고 미래 현금 흐름을 현가로 할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성장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 텐데 그 금액을 이제 이자율로 할인을 해요. 근데 이자율이 거의 0.3까지도 갔잖아요. 미국이 국고채 10년이 네. 지금 뭐 3% 뭐 이렇게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바닥에서 그냥 0.3으로 할인과 3% 할인은 이제 천지 차이인 거죠.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요. 이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드 개념으로 봐도 예를 들면 금리가 1%면 일드가 이제 1, 그러니까 PR이 100배인 거거든요. 이게 일드의 역수가 PR입니다. 그래서 1%면 PR은 100배인 거고 10%면 PR은 10배, 5%면 이제 PR은 20배. 20%면 PR은 5배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드는 네. 높을수록 좋고 네. PR은 낮을수록 좋은데 네. 근데 채권의 일드가 1%면 주식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때문에 채권보다는 일드가 높아야 되고 PR은 낮아야 돼요. 주식은 더 위험하니까. 네. 근데 채권의 1%면 주식은 2%는 돼야 돼요. 이제 그게 한 2배 정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2%란 얘기는 PR이 50배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1% 시대에는 PR 50배가 비싼 게 아닙니다. 적정한 거예요. 적정하다. 네, 은행에 예금하면 1% 이자지만 우리는 2% 벌고 배당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우리가 어때서? 이제 성장주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가 3이 돼버리면 채권의 PR이 졸지에 33배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주식의 적정 PR은 뭐 반 쳐서 뭐 16.5배 이렇게 되면 PR 50배, 100배짜리는 비싸 보이게 됩니다. 비싸 보이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그러나 PR이 5배인 가치주가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장이 예. 금년 들어서 우리가 겪은 장의 예.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 아닙니까? 그렇게 아직 봐야겠죠. 아직 뭐 시동은 걸지는 않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이제 시작을 할 좀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시장은 아까 말씀대로 한번 급등을 하고 급등할 때는 이제 낙폭과 대주가 오르겠죠. 네. 뭐 바이오나 코스닥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성장주가 예, 예. 성장주가 이제 급등을 한번 하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좀 이제 반락을 하면서 횡보장으로 갈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치주 장세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상황이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고
보통 가치주들은 현금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또 늘어나는 거고 펀더멘탈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이제 가치주에 유리한 상황이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히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이 가치주의 보물상자 같은 거는 지주사다. 지주사?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한번 잠시 보시면 이제 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이제 국내 지주사 디스카운트율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디스카운트율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NAV 순자산 가치 대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뭐 자회사 주식들을 할인하는 그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과거에는 이게 20%밖에 할인을 안 했다가 2015년에는 예. 지금 6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SK 갖고 있는 뭐 자회사들 이노베이션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가치를 60% 할인을 해서 이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를 샀어요. 네. 이제 제가 펀드를 론칭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 10조 정도 펀드를 자금을 모아가지고 예. 그 10조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다 샀습니다. 예. 10조 원어치를. 그리고 이걸 상장을 시켰어요. 예. 이게 4조에 거래되고 있는 판국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0조의 가치가 있는데 4조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지주회사 현국이고 이 할인율은 뭐 요인은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많은 뭐 물적 분할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뭐 규제 강화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뭐 거버넌스 이슈도 있었고 일단 뭐 세대 교체가 덜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뭐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 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보면 이제 세대 교체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SK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보면은 단순 지주회사 예를 들면 지분만 갖고 있는 지주회사도 있잖아요. 네. 계열사 주식만 들고 있는 주주회사가 아니고 자체 사업이 있어요. 자체 사업이 있고 보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게 거의 6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글로벌, 세계적인 뭐 바이오부터 해서 신재생 이런 성장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고 네. 비상장 주식만 해도 사실은 상장 주식보다 더 가치가 높아요. 평가를 보면은. 그 정도로 이제 지주사가 많이 변하고 있고 다음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세대교체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세대 교체가 되면 좋은 게요.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사익 편취가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공정거래법 강화되고 지금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등등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은 이제 배당받아서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려면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차입을 해서 세금을 내고 뭐 연부연납으로 5년, 10년을 걸쳐서 빚을 갚아야 되고 그 사이 이제 배당을 열심히 받아서 갚고 또 뭐 주가가 한 뭐 두세 배 오르면 일부 지분을 팔아서 갚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액 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네. 뭐 대주주도 행복하고 소액 주주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갔던 건데 네. 그런 게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주회사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다음 페이지를 보셔도 배당 수익률조차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주사는. 뭐 금융지주는 뭐 5, 6%를 갖고 국내 지주도 3, 4% 정도 현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지주로 전환할 때는 이제 뭐 차입을 해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았지만은 이미 뭐 지주사가 지금 형성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세대 개초가 일어나면서 배당도 뭐 꾸준히 증가되니까 이건 뭐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지주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반응도 있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주류를 이루는 반응들은 예. 그 뭐 일일이 다 쪼개갖고 다 상장시켰는데 지주사가 뭐 특별한 가치가 있겠나 이 얘기예요. 근데 뭐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10억 사고 SK 10억 사고 뭐 LG 10억 사고 어쨌든 주식을 100억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왜 40억이 그래 되죠? 100억짜리 맞잖아요. 맞기는. 지주사 다 그렇잖아요. LG 갖고 있는 LG전자, LG화학 이게 가치가
가치가 10인데 왜 4에 거래되냐 이거죠. 예, 예, 예. 가치가 10인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블 카운팅이다. 둘 다 상장이 돼 있으니까 외국은 둘 다 상장이 잘 안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예. 여러 가지 뭐 과도한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좀 승계 수단으로 이제 써왔던 거긴 하죠. 근데 그 더블 카운팅 네. 그 반론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치가 없는 건 아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ETF는 왜요? ETF도 더블 카운팅이잖아요. ETF는 주식을 사서 상장된 거죠. 그건 왜 반값에 거래 안 되고 제값에 거래 될까요? 여기에 대한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삼성전자 10조를 사서 IPO인데 왜 4조에 거래 되죠? 더블 카운팅이잖아요. 삼성전자. 있는데 제가 그걸 사서 상장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펀드니까 더블 카운팅인데 그래도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10조짜리인데 왜 4조에 거래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원래 가치로 예. 수렴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좀 계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계기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의 방침도 뭐 소액주주 뭐 보호 강화한다고 하고 뭐 상속세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좀 과잉. 근데 어쨌거나 네. 이게 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더 기다려 보겠다, 더 인내하겠다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지주사들 주가가 그동안 예. 안 움직였어요. 그거는 사실. 안 움직인 정도 아니라 계속 하락을. 그러니까 예 진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예. 의장님 말씀은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 차원이기도 하네요. 한번 그렇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또 영원히 저평가된 지주사도 존재할 거다. 변화하지 않는 지주사는 소통하지 않고 주주하는 정책도 안 하고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지주사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철저히 선별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초입에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뭐 지주사가 좀 슬슬 관심을 받고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나오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그럴 때 이제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 주식도 하시나요?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은 또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성장 주도로 또 워낙에 아시다시피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사람보다는 저희가 잘 모를 거잖아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우리가 더 미국 사람보다는 더 잘한다고 자부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잘 아는 국가와 기업에 투자를 하자. 한국 주식도 잘 모르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운용사의 고객들도 결국 자기 투자 철학이나 성향과 맞는 운용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누구한테나 만든 완벽한 전략이나 주식이나 펀드는 없어요. 그렇죠. 예, 주가가 뭐 빠질 때 안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고 이런 주식이나 펀드는 없어요. 뭐 일시간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영원히 유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본인의 성격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에 적합한 투자 전략이나 방식이나 펀드나 주식은 존재할 거예요. 되게 공격적인 분들은 또 뭐 가치 투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감이 좋으신 분들이 굳이 가치 투자할 필요 있나요? 감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감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가치 투자를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감이 안 좋으니까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지루하지만. 그래요. 그럼 의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 진짜 매크로 장세가 되었습니다. 기업들만 예. 보다가 요즘은 온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어, 긴축이요, 무슨 뭐 경기 둔화요, 예. 거다 국제정세까지 살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의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제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좀 이벤트나 변수는 예. 뭐가 있죠? 사실은 이제 벌어진 사건들이 어떻게 정상화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폭만큼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지 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전쟁까지 예. 벌어져 있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어떤 증가율 같은 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그게 이제 터닝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연내에 한번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고요. 저희는 2, 3개월 안에 한번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과거 이제 50년 전에 미국 사례처럼 한번 급반등하는 시기가 도래할 거로 보고 있고요. 급반등하는 시기에 좀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쨌든 스테이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아까만 네. 형세가 바뀌는 건데 예. 과거 형세, 과거 스테이지에서 활약했던 주도주가 그 다음 스테이지의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주도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의장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별 말씀입니다. 네. 한번 진짜 2, 3개월 후에 한번 인플레가 유의미하게 뚜껑 꺾이고 한번 아까 첫 장에서 보여주셨던 70년대의 미국이었나요? 예, 그런 장이 한번 도래돼서 한번 우리 이채원 의장이 한번 더 모시고 우리 그때 7월 달에 20일 앞두고 7월 FMC 앞두고 바짝 쫄았을 때 예. 그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한번 복귀 한번 할 수 있기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